우리 공화당,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우리 공화당 통합 추진 합의. 1.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자유통일당 김문수 대표. 자유통일당 김문수 대표와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020년 2월 19일에 만나서 문재인 정권 퇴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탄핵의 진실 규명을 위하여 힘을 모으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각 당 3명으로 양당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절차를 밟기로 하였다. 이 통합의 첫 걸음으로 이번 토요일인 2월 22일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참여하여 각 당 대표가 연설하기로 하였다. 2020년 2월 20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자유통일당 대표 김문수. 자유통일당은 전국 지역 253개 출마를 목표로 하고 오늘 아침에 국회의원 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창당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구 출마 후보가 10명이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모르겠네요. 아무튼 통합이 되면은 양당이 전 지역에 출마자를 내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화당 출마자는 40명 가까이가 출마 등록을 했고 또 등록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 양당이 많은 좋은 젊은 인재 또 전문가 그룹들을 인재 영입뿐만이 아니라 이번 4.15 총선에서 전 지역에 후보를 내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양당 추진 통합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과는 후보 단일화, 그리고 다른 정당도 문재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심판을 위해서 단일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 그 양당의 통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을 뛰어넘는 자유파 세력들의 대통합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이 그 통합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미래통합당에 단지 연대의 문은 항상 열려가 있다. 그 연대 관련해서도 양당이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